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참고하고 있는 해외 패션 인플루언서 분들을 빠르게 후다닥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항상 눈팅만 해오다가 영상 제작에 사진을 써도 될까요? 라고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Of course you can!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쿨랩 뿜뿜 나는 형님들이었네요. 잘생겨서 보는 거 아니야. 옷 때문에 보는 거야. 제가 워낙 패션 스타일에 줏대 없는 편이다 보니까 다양한 스타일의 인플루언서 분들을 팔로우를 하는데 엄청 자극적이고 아이캐칭하신 분들도 많지만 웬만하면 좀 따라 입을 수 있을 법한 분들께 여쭤봤어요. 자, 그럼 제가 눈팅하고 있는 분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분은 Jasper from Sweden. 심플한 미니멀 캐주얼의 모노톤 룩을 자주 보여주시는 분인데요. 모노톤이지만 원단감 살짝 다르게 가져가주면서 혹은 투톤까지도 활용하시는 처음 패션을 입문하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눈팅하는 이유는 악세사리 활용에 컬러 포인트를 잘 활용하십니다. 저 목도리 두르는 거를 정말 자주 하시는데 요거 요번 겨울 저도 하고 다니려고요. 혹은 가방을 좀 다양하게 활용해주시기 때문에 가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Ruben from Venezia. 심플 미니멀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의 옷들도 잘 활용하시는 분인데 그의 매력 포인트는 이 클래식한 룩을 좀 더 펀하게, 영하게 풀어내주신다는 거예요. 타이 블레이저 셔츠 룩의 스니커즈 혹은 크리켓 니트인데 핑크 컬러, 그리고 그분만의 시그니처 포즈가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진짜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도 제 시그니처 포즈를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Derek Martinez. 캐주얼한 룩을 많이 입으시는 분인데 다양한 데님 스타일링에서 셔츠를 자주 활용해주시는 캐주얼 룩을 보여줘요. 코디 참고용으로도 굉장히 좋고 피드 감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그의 일상이 좀 녹아든 사진들이 전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옷을 보여주는 서서 찍는 사진도 좋지만 저런 게 오히려 어? 저 사람 뭐 입었지? 하는 포인트. 그리고 I love this. 인플루언서라는 게 패션으로만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매력 포인트, 차밍 포인트도 있어야 되는데 저 침대에 뛰어드는 사진 너무 내 스타일이야. 다음은 Daniel Grant. 규모가 좀 큰 인플루언서 분이셔서 그런지 혹은 제가 그의 백그라운드는 잘 모르지만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들을 좀 볼 수 있고 좀 더 자극적인 아이템들을 볼 수 있어요. 제 장바구니 희망 리스트를 늘려주시는 분. 규모가 큰 만큼 그의 피드도 굉장히 감성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랑 좀 통하는 거 있나 봐요. 체커보드 되게 좋아 하시는 것 같아. 이쁜 배경도 즐기면서 패션 아이템까지 함께 즐기는 거지. 타일도 캐주얼에서 힙한 스타일, 다양한 스타일로 보여줘서 항상 뭔가 진짜 갖고 싶게 해. 이분 피드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사진을 찍으면서 장소까지 생각하는 센스. 보는 맛이 정말 있습니다. 다음은 Nathan. 조금 더 과감한 시도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제 생각엔 모델인 것 같아요.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하이판 브랜드까지 좀 개성 있게 표현해주시는 분인데 피드 구경하는 맛이 쏠쏠합니다. 아, 저 MG 갱청샷. 난 저거 잘 안 나오더라. 꽤나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고 저 쓰레기 더미에서 찍는 사진들까지 쓰레기통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멋있지? 저도 한번 해볼래요. 쓰레기통 앞에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음은 이골. 절대 잘생겨서 팔로우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다? 와, 근데 진짜 이거 인형 아니냐고. 팝한 컬러감을 잘 활용하시는 캐주얼 힙한 룩들을 많이 입어주시는데 아이템들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포인트 컬러를 좀 쨍하게 입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분 팔로우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여자친구 있으셔. 여자친구분 완전 인형이잖아. 다음은 라자로프. 베이직한 캐주얼 아이템들을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그리고 좋아하시는 와이드한 실루엣으로 잘 풀어내주시는데 캡이나 비니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해외 인플루언서 분들을 보셔도 이질감 없는 게 패션은 세계 공통 언어라고. 트렌디한 블로커로 긴 기장감의 버뮤다 카고 팬츠 그리고 아디다스 삼바까지. 우린 다 한마음이구나? 지갑이 아프구나? 다음은 케빈. 굉장히 심플해서 정말 따라하기 쉬운 캐주얼 룩을 보여주시는 분인데요. 베이직한 아이템들을 자주 활용해주시다 보니 그가 쓰는 모자, 목걸이, 가방, 슈즈 이런 게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가 뽐내는 흰 티셔츠 룩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흰 티셔츠 말고 다른 캐주얼 룩들도 많아요. 그런데 모두 다 따라할 수 있을 법한 스타일이어서 꼭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조시. 이분은 포즈 줏대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감성 있는 피드 중 깔끔하게 정리가 잘된 피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 좋아하실 것 같네요. 이분 또한 너무 어렵지 않은 캐주얼 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스타 피드 중간중간 릴스를 활용해서 본인이 코디하는 방법 그리고 최근에 구매한 아이템들 이런 걸 공유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어서 해외 브랜드 제품들도 좀 관심 있다 하시면
팔로우 해보세요. 다음은 도바부. 처음에 이분을 팔로우한 계기는 저 카고 팬츠들 어디 거야? 갖고 계신 카고 팬츠들 전부 다 너무 갖고 싶잖아. 색깔 완전 다양해. 그는 팬츠에 좀 힘을 쏟는 패션 스타일링을 보여주는 편인데 평소 옷은 캐주얼 좀 베이직한 아이템들이 많다. 근데 나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 하신다면 이분 참고하셔서 팬츠로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힙하지만 너무 어렵지 않을 스타일입니다. 다음은 존. 주때 있게 워크웨어 무드를 입어주시는 존. 제품 정보들도 자세히 정리해주시는 편이라서 워크웨어 좋아하시는 분들, 그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공부하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을 팔로우하면서 워크웨어 특유의 컬러 조합 활용법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특유의 그들이 좀 선호하는 컬러 조합이 있긴 있는 것 같아.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사진을 자유롭게 활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한에서 제가 눈팅하고 있는 해외 인플루언서 분들을 빠르게 짚어봤는데요. 확실히 하이엔드 혹은 해외 브랜드를 접해보실 수 있는 맛도 있고, 이런 분들을 팔로우 해놓으면 내 인스타 검색 탭에도 패션 관련 정보가 많이 뜨니까 저처럼 다양한 패션 디깅 좋아하시는 분들은 팔로우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런 영상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Thank you guys for letting me use your lovely photos. Hope you guys well wherever you are. And if you ever come visit Korea, drinks are on me. Bye!